나봐. 미안하다, 존만이. 아니야, 잠깐만, 나 아들아, 말 많다. 2019년 5월 1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미 오늘 온 곳은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. 이전에 이코리가 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.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바로 그곳으로 왔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세요. 나 왔어. 누구야? 여러분들, 저 일단 지하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어요. 먼저 지하를 가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뭐가 답이 나오든 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원래 지하를 처음에는 아예 아직은 염두를 안 했거든요. 원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.
아이씨. 여기 계신 거 알지라오. 여기 계신 거 알지라오. 날 알고 있어라오. 하지 마시오. 진짜로 부탁입니다.
안 돼. 또 빨리 잠깐만. 새 거 갈았어. 새 거 갈았어. 왜 그러지? 갈았어, 갈았어. 진짜 왜 그래, 진짜. 왜 그래, 진짜. 침 마시라니까요, 진짜로. 진짜 하지 마세요. 이렇게 초록색이 돼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초록색이 해야 돼요. 미안하다, 존만이! 미안하다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욕 아니에요. 망자한테 욕 안 합니다. 미안하다. 조금 많이 미안하다고 그런 겁니다. 여기 와서. 오해하지 마세요. 욕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저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이 코리가 지금 있는 어느 곳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아셨습니까? 이 코리가 지금 있는 어느 곳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. 어느 곳도 지금 현재 이 코리한테는 안전한 데가 여기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집. 지금 저 이거림 쉬고 싶어도 지금 못 쉬겠어요. 지금 쉬고 싶어도 지금. 오마야, 너 아니지? 넌 나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, 맞지? 너는 아니잖아. 너 아니야, 너 아니야.
너는 나 걱정했잖아. 이전에 왔을 때 가지 말라고, 들어가지 말라고, 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나한테 말했잖아. 맞지? 이 응? 꼬마야, 꼬마야, 꼬마야. 야야야, 너 캐릭터 잘못 잡았다. 너 캐릭터 잘못 잡았다. 너 무서웠구나 지금. 맞지? 예, 맞지? 왜? 내 뒤에 누구 있.. 내 뒤에 누구 있어? 내 뒤에 누구 있어요? 꼬마야, 내 뒤에 누구 있어요? 말해봐요. 괜찮으니까 도망가지 말고. 어! 아! 아! 아우! 자, 여러분들 추천 조금만 눌러주시면은 이 코리 힘내서 조금만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까 봤다. 아들아, 발 많다. 자, 나는 마지막으로 지하를 도전을 한다. 이 건물 전체에
모든 기운이 퍼져있긴 하지만 그 메인, 그 심장을 찾아서 이코리는 갈 것이다. 그 심장을 가지 않고 오늘 방송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. 마지막으로 가본다. 더 이상의 빠꾸는 없다. 대화가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,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. 다른 건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.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만 알려주시면은 그 말만 듣고 조용히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어떤 꼬마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꼬마한테는 왜 그러신 겁니까? 나가겠습니다. 바로 얘기만 나 욕하지 마소. 욕하지 마소.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. 진작에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놈 독한 놈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라. 뭘 해도 안 도망가니까.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.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지.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여러분들,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전보다는 기운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100이었다 그러면 한 지금 한 70-80% 뭔가 한번 와서 그런 건지, 호미보단 낯이 익어서 그런 건지. 이코리가 이전에 한번 왔잖아요. 그러니까 기대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한 70-80 정도? 세봐야 한 80? 그전만큼의 기운은 아니지만 있어요. 하지만 얘기를 안 해. 대화는 끝내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, 아니 대화에 응해지질 않는데. 저 혼자 백보고 얘기할까요? 나 살살 구슬려도 보고 위협을 했어도 도망가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. 왜냐? 얘기 한번 듣고 싶은 게 전 다 궁금하니까. 말이 그냥 말을 안 해줘. 나도 사연 듣고 싶지 당연히. 내 얘기 듣고 싶습니까? 저는 다음에 또 올 거예요. 다음 주에 또 올 겁니다. 왜냐? 얘기를 들을 때까지 주구장창 와서 물건을 만지고 훼손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장난칠 거예요. 왜냐?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. 그쪽이 어떠한 원한과 어떠한 안타까움, 어떠한 응어리가 있더라도 나는 계속 올 거예요. 귀찮을 때까지. 다음에 왔을 때는 오늘처럼 봐주지 마세요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헨수인가? 하고 싶은 거 다 해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